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하재레인입니다. 오늘은 미대 오빠 제림이 4화 PDF 지금 시작합니다. 어때? 뭘 하셔? 아침부터 전소라의 호출에 끌려온 제림은 아직도 비몽사몽이었다. 아침에 부모님을 못 만났어요. 부모님께서 많이 바쁘신가 봐. 선생님이 전화해볼까? 아니면 내가 부모님이 하시는 식당에 한번 찾아가볼까? 전설아의 적극적인 태도에 재림은 당황했다. 아니에요. 제가 여쭤볼게요. 나한테 급한 일은 아니지만 널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 게 좋아. 알겠어요. 전설아의 직무실에서 나온 재림은 박유주의 직무실 문을 바라보며 어제와 같은 생각에 잠긴다. 뽀뽀라. 어이, 전교 1등, 거기서 뭐 하냐? 항상 양팔 소매를 걷어올린 채 대학생들이 들고 다닌 법한 두꺼운 책을 왼쪽 팔에 끼고 검은 뿔테 안경을 쓸어 올리며 모범생 코스프레를 하는 양만석이 제림을 불렀다. 1등 아니다. 다시 1등 할 거면서 나랑도 공부 좀 같이 하자. 나 공부 안 하는데. 뻥치지 마. 맨날 몰래 공부하면서. 맨날은 무슨, 네가 맨날 공부하잖아. 너 이번엔 성적 좀 올려야지. 그렇게 공부만 할 거면 디자인 고등학교는 왜 왔냐? 그냥 인문계 고등학교 가서 공부하지. 양만석은 쉬는 시간에도 남들보다 열심히 공부만 했다. 하지만 디자인 고등학교 특성상 실기 점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론만으로는 1등을 할 수가 없었다. 그러게, 실기 점수가 낮아서 이번에도 성적이 잘안 나올 것 같아. 너 이런 점수도 별로잖아. 백득기 치는 거냐? 과제도 좀 열심히 해봐. 어제도 과제하느라 밤샌 거야? 형 잤다니까? 멍치지 말고 진짜 뭐 했어? 잤다고. 시험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 반 1등이 그냥 퍼질러 잤다고? 잤다고 좀. 양만석과 재림은 티격태격하면서 교실로 돌아왔다. 교실 뒷문을 열자 반 친구들이 이재림에게 박수와 엄지척을 날리며 환호했다. 뭐냐? 짤, 무슨 일인데 왜들 잘해? 양만석은 키가 작아 짤이라고 불리는 장병만에게 물었다. 재림아, 책상에 가봐. 복도에 있는 사물함도 열어보고. 왜, 뭔데? 설레발을 치는 양만석을 뒤로 하고 재림은 태연하게 책상 서랍을 열었다. 서랍에는 스카이 핑크색의 편지 봉투가 들어있었다. 와우, 이게 말로만 듣던 오겐키 데스까야? 오겐키 데스카는 뭐니? 양만석의 호들갑에 신태영도 한마디를 거들었다. 친구야, 드디어 팬레터를 받았구나. 축하한다. 근데 누가 보낸 거야? 이름만 말해봐. 내가 여자애들 이름은 거의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 반 애들 이름은 다 아냐? 양만석이 신태영에게 물었다. 알아야 됨? 내 이름은? 뻔뻔한 표정이 대답하는 신태영의 태도에 어이가 없다는 듯 양만석이 되물었고 이내 신태영이 대답한다. 뉘신지. 편지봉투 뒷면에는 장시연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장시연? 뭐? 디자인 4반 22번 장시연? 번호도 알아? 그럼 내 이름은? 뉘신지. 너 아는 애야? 재림이 말했다. 당연히 알지. 내 팬클럽 회원은 아니지만 4반에서 제일 예쁜? 아니, 두 번째였나? 아무튼 그 꽃시연을 모르면 간첩 아니냐? 너만 아는 것 같은데. 재림아, 사물함도 한번 열어봐. 장병만이 복도에 설치된 개인 사물함을 가리키며 말했다. 됐어. 별 관심이 없었던 재림은 자리에 앉으려 했으나 장병만이 정색하며 다시 말했다. 아니, 사물함 한번 열어보라고. 그게 그렇게 힘드냐? 짤,
너 미쳤냐? 재림한테 왜 그래? 신태영의 말에 기분이 상한 장명만은 교실을 뛰쳐나갔다. 짜리 웬일이래? 재림이한테 정색을 다 하고. 뭔가 있나 본데. 양만석이 억지로 사물함 앞에 재림을 세웠다. 사물함 안은 장미꽃으로 한가득 차 있었다. 우와, 꽃이다. 누가 꽃이연 아니랄까봐 꽃으로 가득 채웠군. 여자애들이 난 왜 이런 거 안 주지? 거울 좀 볼래? 재림은 꽃을 꺼낼 생각도 하지 않고 사물함 문을 다시 닫았다. 왜 안 꺼내냐? 꺼내서 어디다 두라고? 자리에 돌아온 재림은 무심코 편지를 가방에 넣었다. 왜 안 봐? 어느새 돌아온 장명만이 퉁명스럽게 재림에게 물었다. 나중에. 장명만이 돌아가지 않자 재림이 울었다. 너 아는 사람이야? 그게 내 친척이야. 너에 대해서 계속 물어보더라고. 너 좋아하나 봐. 날 왜? 난 걔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사람 좋아하는데 이유가 있겠냐? 나중에 편지나 읽어줘. 장병만은 유달리 별명이 많았다. 키가 작다는 이유로 짜리라고 불리우기도 했고, 재림이 그림을 그리거나 과제를 할 때뿐만 아니라 시종일관 붙어있으려고 하는 모습에 이재림의 그림자 혹은 이재림의 닌자라고 말하는 친구들도 덜어 있었다. 심지어 그는 재림의 피를 빨아먹는 모스키토라며 짓궂은 놀림을 받기도 했다. 나중에 볼게. 나 지금 너무 피곤하다. 그래 알았어. 조금 있으면 시험인데 무리하지 마. 기말고사는 그렇게 아무런 예고도 없이 시작됐다. 재림은 시험 문제를 다 풀고 일찌감치 엎드려 자고 있었다. 태어난 재림의 모습에 아이들은 괴물이 따로 없다는 생각을 했다. 베디고의 성적 산출은 70%의 실기 점수와 30%의 이론 점수로 이루어진다. 재림은 모든 시험을 끝마치고 교실을 빠져나왔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여학생 두 명이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다. 야, 이재림! 누구? 편지 읽어봤니? 편지? 아니, 아직 못 봤는데? 시험 기간이라 못 읽었구나. 이제 시험도 끝났으니까 읽어줄 거지? 그래, 알았어. 근데 어디에 뒀더라? 뭐? 설마 버린 건 아니지? 아직 버린 건 아니야. 장시현은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다. 서럽게 우는 장시현을 달래는 여학생이 재림을 보며 말했다. 네가 얼마나 잘났어? 얼마나 잘났다고 우리 잘생긴 태영이도 여자는 안 울려? 넌 뭐야? 재림은 뒤돌아보지 않고 교실로 갔다. 어디에 뒀더라? 재림아, 청소하려고 왔어? 아니, 편지 찾으려고. 장시현이 준 편지 아직도 안 읽어본 거야? 지금 찾으러 왔잖아. 갑자기 계단에서 만나서 아, 머리 아프다. 왜? 장시현이 뭐라는데? 울던데? 그 편지 오늘은 좀 읽어주라. 나도 부탁한다. 그래, 알았다고 말했잖아. 서랍을 뒤적여 장시현의 편지를 찾아두던 재림은 그 자리에서 바로 꺼내 읽었다. 도대체 얼마나 급한 내용이길래 그냥 전화로 하지. 재림은 장시현의 편지를 읽다 말고 바로 구겨버렸다. 장시현의 편지는 쓰레기통으로 던져졌다. 이재림, 너 뭐하는 거야? 그걸 버리면 어떡해? 다 읽었으면 버려야지. 간직해야 하는 거야? 뭐? 아니, 꼭 간직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래도 뭐? 계속 가지고 다녀? 집에 모셔둘까? 아니, 그래도 보통은... 나 간다.
장시현한테 전에 다 읽었다고. 재림은 빠르게 교실을 빠져나갔다. 재림의 관심사는 여학생들이 아니었다. 근데 너 청소를 하니까? 배선 디자인 고등학교 디자인과 정식 스터디 동아리인 BDF, 즉 베스트 디자인 프렌드는 디자인과 전교 1등에서 10등까지의 멤버로 구성된 엘리트 스터디 그룹이다. BDF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우수한 성적은 필수이며 최종적으로 담당 교사와 BDF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가입할 수 있었다. 이재림은 당연히 BDF의 회원이었다. BDF는 디자인과 학생들이 누구나 가입하고 싶어하는 동아리였다. 하지만 가입 절차가 까다로웠으며 탈퇴 또한 정식 회의를 거쳐야 했다. BDF를 창시한 사람은 디자인 1학년 학과장을 맡은 3반의 담임 안석천 교사이다. 그는 대기업에서 디자인팀 실장까지 맡은 실력자였지만 그의 오랜 꿈은 선생님이었다. 결국 안석천은 배순재 이사장의 제안으로 배순 디자인고등학교에서 교편을 잡게 되었다. 이재림 앞으로 나와. 오늘은 시험 성적을 발표하는 날이다. 이번에도 재림이가 우리 반 1등이다. 이번에도 아쉽게 전교 2등이네. 축하해 재림아. 재림아 다음에 1등 가자. 선생님도 열심히 도울게. 다음에는 꼭 전교 1등 하자. 네. 자, 다음 2등은 장병만. 2등 발표 소식에 아이들은 야유를 보낸다. 재림이 좀 그만 따라해라. 짤, 재림이 피 좀 그만 빨아라. 아이들의 야유에도 장병만은 당당했다. 이재림 또한 진심으로 병만이를 축하해 주었다. 자자 조용. 너희도 재림이 반만 따라해라. 그럼 성적 올릴 수 있어. 장병만은 재림을 쫓아다니면서 재림이 그리는 그림을 비슷하게 따라 그려 실기 점수에서 나쁘지 않은 점수를 받았다. 타고난 재능은 없지만 그 누구보다 노력하는 노력파였다. 그 사실을 아는 재림은 장병만을 멀리하지 않았다. 재림아, 전쌤 호출. 아, 또? 축하해, 우리 재림이 최고. 헐, 꽃가루에 케이크까지. 감사합니다. 근데 병만이는 또 따라왔네. 그래 임마, 너도 2등 했다며. 축하한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장병만은 기분이 한껏 고조되어 사방으로 꽃가루를 뿌리는 전설화를 보고 당황했다. 휴, 결국 내가 다 치워야겠지. 재림아, 너 BDF 회원이지? 네. 안 선생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전교 1등에서 10등까지 전부 BDF에 가입시켜버리고. 그게 왜요? 교감 선생님께서 나한테 동아리 하나 만들어 오라고 하셔. 아니 무슨 뚝딱하면 동아리가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선생님은 인기 많아서 애들이 많이 올 거예요. 다 필요 없고 우리 재림이만 있으면 되는데. 재림아, BDF 탈퇴해라. 샘플만 시키는 동아리가 될 것 같은데. 다른 동아리 담당 교사들도 안석천 때문에 불만이 많았지만 이사장의 직속 라인이라 교장과 교감도 쉽게 관여하지 못했다. 학년회장, 전교회장 모두 BDF 회원이었다. BDF 소속의 졸업생들은 모두 명문대 디자인과에 합격했기 때문에 다른 선생님들도 적극적으로 불만을 표현하지 못했다. 재림이 지금 BDF 선배들이 노리고 있다는데요? 왜?
뭐? 나를 왜? 동아리 잘 안 나온다고 말이 많은가 봐요. 넌 어째 나보다 VDF를 더 잘 알고 있냐? 안 되겠다. 안 선생님한테 재림이 달라고 해야겠다. 전 물건이 아니에요. 동아리 이름은 정하셨어요? 응. 색파 동아리. 네? 네? 이재린과 장명반은 깜짝 놀랐다. 왜? 내가 색채학 담당이니까 색채학 파스텔의 앞글자를 따서 색판인데 너희들 무슨 생각하는 거니? 전소라는 본인이 생각한 동아리 이름을 마음에 들어하며 몹시 흐뭇해했다. 전 선생님 설마 진짜로 동아리 이름을 색파로 하시진 않겠지? 아마도 하실 거다. 이재린과 장명만은 교실로 돌아가던 중 BDF 2학년 선배들과 마주쳤다. 너 오늘은 못 도망간다. 따라와 이재림. 2학년 선배들은 재림의 양팔을 붙잡았다. 이거 놓고 가요. BDF 동아리 방에는 2학년 학생회장 서지혜와 선배들이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다. 희야, 넌 얼굴 보기 힘들구나. 서지혜는 재림을 노려보며 다시 말했다. 네가 왜 전교 1등 윤독사를 못 이기는 줄 아니? 뭘 이겨요? 너 이번 시험도 독사한테 졌잖아. 2등하면 진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참 더러운 세상이 됐군요. 서재에는 입학과 동시에 전교 1등을 단 한 번도 놓친 적이 없는 학생이었다. 천소라가 좀 예뻐라 한다고 아주 눈에 뵈는 게 없구나. 전소라?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전소라가 뭡니까? 선배야말로 막 나가시네요. 뭐야? 이 자식이 넌 족보도 필요 없나 보지? BDF 전통으로 내려오고 있는 족보는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었다. 족보는 선배들이 예상 시험 범위 자료집 같은 것이지만 출제 적중률이 무려 90% 이상이었고 철저한 비밀 유지와 관리로 BDF의 회원만이 공유할 수 있었다. 네, 전 그딴 개적보 필요 없는데요. 뭐? 개적보? 이재림, 너 말 조심해라. 옆에서 듣고 있던 선배들도 재림의 말에 조금씩 화가 나기 시작했다. 마침 동아리 문을 놓고 하는 소리가 들렸고 병만이가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넌 뭐야? 나가 있어. 급한 일이 있어서 전설아 선생님께서 재림이를 호출했어요. 넌 또 전설아가 살리는구나. 넌 대학 안 갈 거니? 가든지 말든지 그런 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뭐? 넌 그럼 우리가 상관 안 해도 된다 이거지? 언제 상관하셨는데요? 넌 뭐하러 BDF에 붙어 있는 건데? 그럼 그냥 탈퇴해. 아, 탈퇴. 그럼 뭐 저야 감사드리고요. 재림아 그만해. 듣고 있던 병만이가 재림의 팔을 붙잡고 말렸다. 둘이 말싸움을 듣고 있던 선배들도 나서서 서재를 말렸다. 지혜야, 그건 우리가 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안 선생님 허락도 필요하고. 아, 됐어. 너, 내가 3학년 선배들이랑 안 선생님께 말할 테니까 앞으로 넌 절대 나오지 마라. 아이고, 감사합니다. 거지 같은 동아리. 안녕이네요. 가자 짤. 재림은 동아리 문을 발로 차고 나왔다. 뭐 저딴 새끼가 다 있어? 복도에는 BDF 소속 1학년 9명이 대기하고 있었다. 이재림을 제외한 나머지 1학년 BDF가 모두 모인 것이다. 그때 날카로운 인상의 남학생이 재림을 가로막았다. 이대로 가면 넌 정말 우리랑 끝이다. 뱀같이 생겨가지고 안 비켜? 옆에서 병만이가 재림에게 속삭였다.
종교 1등 윤독사. 아, 이름도 독사야? 그래, 내가 바로 종교 1등 윤독사님이시다. 넌 절대 날 이길 수 없어, 알아? 아, 그래? 알았어. 근데 파충류 냄새난다. 좀 비켜. 제림이 윤독사를 밀치고 지나가려 하자 윤독사는 잽싸게 제림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다. 미대오빠 제림이 4화 BDF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은 미대오빠 제림이 5화 윤독사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